이번엔 멀티트랙 미디 녹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악기를 고르기 전까지의 과정은 아까와 동일하게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DAW 프로그램 로직을 켜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누릅니다. 가상악기 중 드럼 키트를 누르고 프로듀서 킷을 눌러줍니다.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가상악기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한 프로듀서 키트의 좌측에 이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면 전체 악기의 트랙이 펼쳐집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트랙을 클릭하여 가상악기를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매핑을 V드럼으로 설정해줍니다. 레코딩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녹음합니다. TD-17 모듈에서 셋업을 누릅니다. 셋업에서 USB를 클릭해줍니다. USB 드라이브 모드를 밴더로 바꿔줍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모듈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별매품입니다. 미디 녹음과 오디오 녹음의 다른 점은요, 미디 녹음은 미디 파일로 우리가 녹음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마우스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스네어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수정이 가능한 게 미디 파일로 이제 신호를 받을 때 얘기고요.